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흔히 말하는 1.5룸입니다. 네. 아직도 근데 제가 왜 이걸 1.5룸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방이 두 개 있으면은 2룸이고 방이 한 개 있으면은 원룸 아닌가요? 어쨌든요, 여름에 너무 더운데 이 방까지 에어컨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잠자리를 그 거실로 옮겼거든요. 이 방을 뭐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아, 이 방을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케아에서 이 대나무 옷장을 샀습니다. 네, 이름은 노르드키사라는 거고요. 젠 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간살도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네, 근데 가성비 괜찮은 이케아에 이렇게 조금 나무로 된 간살도어로 된 옷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자체 제작 아니면은 시중에서 파는 데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이케아가 디자인도 괜찮고 가성비 있는 것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요거는 제가 조만간 다 끝내가지고 영상에서 한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성비 있는 제품들도 다뤄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가성비 코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성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서는 가구 이케아라든지 가격 대비 효용성이 되게 높은 거를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면은 원하는 걸 다 사고 막 먹을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가성비 있는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활용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의류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파브레가 제품들을 오랫동안 좀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할인 줄 때 사면은 되게 가성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 할인이랑 네, 또 구독자분들께 드린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네, 알뜰한 쇼핑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오늘 착장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대학생 느낌이 나는 코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 약간 대학생 때 이렇게 좀 체크 남방 같은 거 자주 입고 다녔었거든요. 조금 슴슴하게 다가가는 그런 뭔가 복학생 오빠 네, 그런 느낌을 내고 싶으실 때 약간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 셔츠 같은 경우는 파브레가 체크셔츠인데 제가 작년 SS 때도 그렇고 파브레가의 체크셔츠를 가성비 제품으로 조금 권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좀 다크 네이비 색상으로 살짝 어두우면서 체크 패턴은 사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은은하게 체크 패턴이 있는 게 되게 멋스러운 옷인 것 같습니다. 네, 원단 같은 경우는 면이랑 레이온 혼방 원단에다가 두께가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좀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인 것 같습니다. 체크 셔츠 같은 경우는 너무 막 딱딱한 원단이나 너무 두꺼운 원단보다는 좀 찰랑찰랑한 느낌으로 사시는 게 조금 더 이쁘거든요. 어두운 네이비 색상 좋아하시면은 이 체크 셔츠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네이비 색상이 브라운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브라운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비 색상을 상의로 얹어보시면은 아마 좀 알뜰살뜰하게 분위기 있게 조금 뭔가 무드 있게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교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출근.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회사 주변에 있는 카페를 하나 가서 좀 괜찮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네, 사무실에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거나 살짝 멋을 부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한번 착장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셔츠는 로렌 스트라이프 셔츠 화이트 색상이고요. 3사이즈입니다. 되게 쾌적한 착용감에 느껴지는 원단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셔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라이프 셔츠 고를 때 이 스트라이프 선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블루톤의 얇은 선이랑 검정색의 약간 얇게 점선처럼 들어간 선들이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려가지고 크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셔츠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유니클로 셔츠랑도 비견될 만큼 괜찮은 가격대의 셔츠인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프 셔츠 고민되셨다면은 한번 네, 가성비 있게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경우는 원턱 치노 팬츠인데요. 다크 브라운 컬러로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죠. 바지 보시면은 되게 좀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원단감이 되게 촉촉하게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허리단 보시면은 좀 오비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바지 형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옆에 사이드 어저스 있어가지고 착용하기엔 되게 불편함은 없는 그런 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너무 딱딱한 치노 팬츠 말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살짝 있는 형태는 잘 갖춰지는 그런 치노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입어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특히 컬러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초콜릿 같은 느낌 좋아하시면은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착장 느낌은 그래서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지만 뭔가 바지랑 신발 같은 데서 좀 브라운 컬러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살짝 묵직하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한번 예쁜 카페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5도가 되는 무더위 날씨인데요. 저는 니트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덥기는 한데 저희는 또 이제 계절을 좀 앞서가서 옷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어쨌든 날씨가 좀 풀리고 나면은 가을 옷을 많이 입게 될 텐데 편하게 쉽게 입으시려면 컬러감이 이쁜 니트를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입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좀 중청 컬러의 데님이랑 같이 한번 입어보시면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무래도 요즘에 좀 더 심플한 스타일들이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같이 매치하는 아이템들만 잘 골라주시면은 가볍게 좀 멋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니트는 파브레가의 프리즐 울 라운드 니트인데요. 색깔은 인디 핑크 컬러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 컬러여서 이게 섞어서 매치하기에 되게 좋은 색깔인 것 같고요. 몸을 이렇게 여유있게 감싸주는 세미 오버핏에다가 루즈한 실루엣이어가지고 보통 제가 파브레가 옷들을 3사이즈를 많이 입는데 이 친구는 이제 2사이즈로 입어도 잘 맞더라고요. 짜임을 보시면 되게 좀 성글게 짜여진 물결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입었을 때 뭔가 좀 쭉쭉 잘 늘어나가지고 신축성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파브레가의 카이 원턱 데님 팬츠인데요. 핏감 자체가 여유로운 세미 와이드 핏 데님 핏이어가지고 누구나 좀 간편하게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핏인 것 같습니다. 또 중청 컬러 중에서도 워싱이 좀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청량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색상이어서 큰 부담 없는 주머니 위치나 주머니 모양이 손 넣기에 되게 편해가지고 이 점은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약간 쉽게 툭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가방 같은 거 하나 들어주고 바지의 느낌에 맞게 좀 둔탁한 신발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니까 가볍게 멋을 부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또 니트 같은 경우는 약간 헤어리한데 너무 막 짱짱한 느낌보다는 좀 슬렁슬렁한 느낌의 니트를 좋아하신다면 그러면 좀 포근한? 그러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깔도 이쁜 것 같아요. 노란색도 입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오늘 가성비 느낌의 코디는 열었습니다. 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네, 여기 후암동에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잠깐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희 셔츠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덥지만 앞으로 가을을 위해서 오늘 또 가을 착장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장 느낌을 한눈에 말하자면 약간 좀 카페 라떼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톤 베이스로 이렇게 착장을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브라운톤 바지에다가 뭐 브라운톤 신발 그 위에다가 가디건을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기 전까지는 가디건 안에 또 너무 많이 레어드 하면은 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슬리브리스 위에다가 가디건을 이렇게 매치해도 괜찮거든요. 약간 그러면 니트 입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예쁩니다.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파브레가의 포니 울 가디건인데요. 가디건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짧게 V자로 파여가지고 이게 되게 매력적인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 가디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요. 니트 짜임 같은 경우는 입체감과 좀 신축성이 많이 느껴지는 니즈 조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되게 착용감이 되게 좋고요. 움직였을 때도 큰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도 브라운색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브라운 컬러 착장으로 만들었을 때 되게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디건 이렇게 쭉 잠궈서 입어도 되고 좀 추워지면은 안에 좀 더 레어드해서 입으시면은 되게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카페 라테 같은 데이트 착장?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데이5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파브레가에 나온 제품 중에서 조금 멋있어 보이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자켓으로 한번 스타일링 해보려고 들고 왔는데 딱 겉보기에 어떤가요? 이쁘지 않아요?
네, 저번에 미우미우에서 이런 와인색상 블루종 자켓이 온라인에 나왔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시즌에 좀 와인색상이 많이 좀 핫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허블라에서도 나왔더라고요.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그 스윙탑 자켓, 그 자켓에도 조금 따와서 이렇게 와인색상으로 자켓을 제작한 것 같고요. 그 자켓보단 조금 더 간결하게 디테일들이 되어 있어서 입으실 때 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켓입니다. 파브렉 아우터들이 조금 숏한 아우터들이 많잖아요. 이 자켓 또한 좀 숏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레이어드 했을 때 조금 강점이 있는 아우터인 것 같습니다. 살짝 광택감이 돌지만 매트한 느낌이 좀 많이 나가지고 봤을 때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입었었던 스트라이프 셔츠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요. 밑에다가 바지 같은 경우는 파브레가 치노 팬츠를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다크 브라운 색상 치노 팬츠랑 같은 치노 팬츠인데 이런 와인 색상이랑 네이비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베이지 컬러도 진짜 잘 어울리니까 만약에 와인 컬러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랑 같이 한번 입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파브레가와 함께 5 days 5 룩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입어보면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옷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괜찮은 제품이 있었다면 한번 가볍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전부 다 진짜 비싸고 좋은 옷으로 입으면 좋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가성비 있는 아이템들 쭉 쏙쏙 찾아가지고 할인할 때 구매해서 이제 착장에 섞어서 입으시면은 또 멋스러운 코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석 전까지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저 영상 이후로도 프로모션을 조금 연장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에 한해서 이제 20% 할인을 저희가 받아왔으니까 네, 편하게 쇼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